수도권에서 핫한 한악의 해수욕장에 해루질을 하러 왔어요. 오늘 낮에 좀 비도 많이 오고 했는데 비가 그쳐서 와봤지만 바람이 굉장히 많이 터져서 지금 소리로도 들리시겠지만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있어요. 그래서 시야가 좀 안 나올 것 같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가서 지금 뭐 꽃게 종류나 이런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. 이곳 한악의 해수욕장은 꽃게 종류가 기본으로 많이 나오고 낙지나 골뱅이, 소랑, 그 다음에 간혹 피조개도 나온다고 해요. 그래서 오늘 제가 무엇을 잡힐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꽃게 발견! 짜잔! 이게 인천권에 있는 또 다른 해루질 포인트예요. 워킹 해루질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같은데요. 수중 해루질도 같이 할 수 있어요. 여러분 근데 좀 안타깝게도 이곳 포인트를 소개해 주신 분께서 이곳 포인트는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바람에 너무 안타깝게도 제가 이곳 포인트가 어딘지는 자세하게 설명이 어려울 것 같아요. 그건 너무너무 양해 부탁드리고요.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잡힐지 한번 해루질을 하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. 시야력 소라 소라 없는 거 아니야? 오, 소라 소라 오, 먹고 있다.
손재주가 있으시네. 제끼는 대로 나오네. 애플한 닭가지다. 와. 여러분, 제가 지금까지 잡은 조가를 보여드릴게요. 오늘 한화계 해수욕장에 갔는데 물색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근처 포인트로 이동을 해가지고 워킹 해루즈를 해봤는데요. 조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. 짜잔! 깜찍합니다. 짜잔! 소라 거의 만통했어요. 자, 소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정말 운 좋았던 것 같아요. 짜잔! 그 세 마리 잡았고, 도망가니까 바로 조각통으로 놔주고, 이렇게 두고, 보시다시피 소가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. 정말 많이 잡았죠? 우선 작은 아이들도 있고, 큰 아이들도 있는데, 보여드리려고 요만큼 많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잡아봤어요. 하지만 여러분, 사이트 작은 건 항상 잡지 말고 방생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. 헤르즈 언니도 좀 사이즈 좋은 아이지만 골라보겠습니다. 꽤 많은데요? 여기 낙지 있잖아. 한 마리 더 있었어. 큰일 날 뻔했네. 아가. 근데 요 아이들은 제가 방생을 다 해줄게요. 오늘도 할 일 없는 해루즈 언니는 또 좋은 포인트를 찾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. 이것만 방생해도 엄청 많아요. 하지만 다음에 좀 컸을 때 또 올 수 있게 작은 아이들은 고민하지 말고 방생을 해주겠습니다. 짠! 다음에 또 보자.